자네 뭐 좀 착각하는 모양인데 자네가 일을 잘해서 남겨둔 거 아니야. 어? 변변하게 다른 직장 못 구할 것 같아서 불쌍해서 남겨둔 거야. 불쌍해서. 사람이 뭘 알아야지 말이야.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정틀 들어오라 그러고 제가 나갈까요? 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대해드는 건가? 아무리 자존심 버리고 붙어있는 처지지만 부장님이 월급 줍니까?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나는 지금 이 월급도 아까운 사람이야. 그깟 월급 얼마나 된다고 큰 소리입니까? 과장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더러워서 그래. 세상에 직장이 여기 하나야? 돈 벌려고 마음먹으면 끝도 없이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장한테 대들었다고? 이 세상에 답이 하나가 아니거든.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이 있고 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고. 많이 늘었네. 그래도 붙어있는 게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 헬스 끊었어. 왜? 나 배 나왔다며. 나 가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 저기 여보 아 저 모레 당신 생일인 거 알지? 그래서 정철 씨랑 용만 씨랑 집에 초대하려고 내가 근사하게 대접할게. 웬일로? 용만 씨가 대리운전 소개해줬는데 인사도 못했고 정철 씨는 직장 그만두고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넓으셨어? 이제 정말 난 놈이야. 어? 아니 그 여자를 그렇게 휘어잡을 줄 누가 알았겠냐? 어? 내가 잡은 거냐? 지가 잡힌 거지. 에이, 야, 너 혼자 재미 보지 말고 나도 알아서 이렇게 주라. 어? 몰라. 네가 그거 임마. 아니 다른 여자들은 이 돈도 없고 이 화끈하지도 않단 말이야. 찬밥 더운 밥 안 가린다며. 야, 내가 그 방면에 좀 딸리지 않냐? 어? 이 박리 담배가 안 되잖아. 그만 좀 해라. 아, 자식, 나 지금 진지하단 말이야, 인마. 이 견아, 내가 이렇게 사져갈게. 어? 춥다. 응? 어머, 벌써 왔나 봐. 야, 할 일 없는 인간들이라 부르면 칼인가 보다. 그러게 미리 장을 보자니까. 아니, 먼저 온 것도.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여자 하나 잡아서 울고 먹는 게 제일이다. 돈도 되고 이거 재미도 있잖냐. 그 자식 나보다 더한 놈이네 이놈이. 이 자식. 예, 집사람. 어, 왔어. 아유, 안녕하세요. 제 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나시도 치운데 장까지 퍼주고. 아유. 뭐하니? 이거 다 나보고 혼자 하라고? 그게 아니고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어? 뭐가? 분명 여자 얘기였는데. 아니 얘 요새 이상한 짓 하디? 아이고 요새 돈 좀 벌더니 여자가 생긴 모양이다. 응? 이런 지주제 어디서 바람을 펴. 응? 내 딸 데려다가. 왜? 소개해달라고 그럴 땐 싫다더니. 아이 난 네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 저 대리운전 하고 싶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좋죠. 이게 잡자라긴 한데 밤새는 게 괴롭거든요. 대리운전 해보고 제가 차려도 될 것 같았어요. 야, 이가 정비소 두 개나 하잖냐. 그것도 차리면 잘할 거야. 아, 저 남편한테 졸라볼게요. 지민아, 넌 역시 내 친구다. 고마워. 얘들아, 맛있게 많이 먹어. 아, 안 된다니까 왜 자꾸 그래? 왜 화를 내? 아, 형경이 남편은 운전면허도 일종이고 자동차 정비도 하니까 대리운전에 딱이겠구만 뭐. 됐어. 말도 꺼내지 마.
이상하네. 당신 뭐 소개 못할 이유라도 있어? 누가 그렇대? 그럼 왜 안 해주는 건데? 자리가 없어. 자리 언제 나는데? 몰라. 자리 나면 해줄 거지? 그런 거지? 자리 나면 소개해준다고 얘기한다? 여보! 없어!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야, 다음에 하자. 안 돼, 인마! 오늘 그 여자랑 디데이란 말이야! 야, 한 사람만 불러봐라. 야, 그 저 여자가 부르는 건 니들 친구지. 내가 부르는 애들은 뻔한 애인데 좋아를 하겠어. 아, 어쩌냐, 그럼! 미뤄! 안 돼, 인마! 야, 그러지 말고 쪽수만 맞으면 되니까! 야, 한 사람만 불러가서. 응? 응? 아이, 자식이 귀찮게 하네, 진짜. 아야, 아이. 맛있게 드시죠. 여보세요? 예, 이현 씨. 예. 아, 그럼요. 당연히 되죠. 이현 씨야? 대리운전 해준대? 이현 씨! 아, 영권 씨! 어디로 가는 차입니까? 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손님들이 말씀하시겠죠. 지금 가는 겁니까? 아, 저, 그게 좀, 손님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조금 더 있다가 가신다거든요. 기다리죠, 뭐. 저, 그동안 들어가서 같이 기다리실래요? 손님들하고요? 아, 예,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간단하게 뭐, 노래 좀 부르고 가신다 그래서요. 예. 그렇죠, 뭐. 아, 저, 대신에 술은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당연하죠. 아, 오셨어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야, 어떡하냐. 저 여자들이 기다리다 좀 술이 좀 취했거든? 뭐? 아, 그럼 안 되지. 그냥 돌려보내자. 아, 말도 안 돼. 지금 들어오라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저기, 잠깐만, 들어왔다 가시라 그래. 어? 저, 손님들이 좀 취한 모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저기,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같이 들어가시죠. 그냥 노래 좋아하세요? 실력이 없었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요. 여럿이 노는 게 재밌다고 그래서. 뭐, 노래 몇 곡 부르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시죠. 예, 예, 예. 자, 여러분, 우리 기다렸습니다. 어, 왔다! 가만. 드디어 오셨나? 내 파트너? 어머, 귀엽게 생겼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 점잖게 한번 놀아봅시다. 왜? 통선명도 하고, 천천히 노래도 좀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럽시다. 그것도 재미가 아주 딸랑딸랑하죠. 그래. 야. 우리 허니가 그러자면 그래야 돼. 나, 저 남자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정강세요. 그러시죠.